순간 발사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의 에리카입니다. 오늘의 곡은요, 헬렌 레디라는 가수의 I Am Women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여자로서 참 위풍당당한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보면 I can do anything, I am strong, I am invincible, I am woman, I am wise, but it's wisdom born of pain. Yes, I've paid the price.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강하니까요. 나는 천하무적이에요 라는 느낌으로써 invincible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고로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픔에서 왔어요. 나는 대가를 치렀어요 라는 느낌으로써 뭔가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곡 I Am Women과 함께 파이팅 넘치게 가볼게요. Let's move on to plus minus question. 자, 오늘의 곡이었죠. 모든 여성이여 힘차게 파이팅하자라는 느낌으로써 I Am Women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팝송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팝송의 가장 큰 장점은 연음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팝송의 단점을 고르라면 아마 문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팝송 타이틀 자체도 I am women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I am a woman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이너스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 am not a woman. I'm not a woman. I'm not a woman. 이렇게 줄여서 I'm not a woman.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question은요. 비동사가 반드시 앞에 가야겠죠? 내가 여잔가요? Am I a woman?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 만드실 수 있어요. 너무 쉽죠? 자, 비동사 I am, I am not, am I? 이 패턴 포뮬라 꼭 가져가시고요. 자, 이제 Korean to English입니다. 자, 그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해 볼게요. 그녀는 좋은 여인이에요. 좋은 여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한국어의 친구들과 얘기할 때 그녀는 참 좋은 여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그녀는 좋은 여인이에요 라고 하면 좋은은 굿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어에서는 nice라고 표현을 해서 She's a nice woman 보다는 nice lady. She's a nice lady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역보다는 느낌을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She's a nice lady. She's a nice lady. 자, 마이너스는요. 그녀는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라는 느낌으로써 그렇죠. She's not a nice lady. She's not a nice la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퀘스천은 그녀가 좋은 여인인가요? 라고 할 때 Is she a nice lady?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역을 하면 느낌을 알 수 있듯이 good person이라고 많이 쓰고요. 이 lady와 함께는 good보다는 nice를 수식해서 이렇게 짝꿍처럼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Korean extension. 자, 가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문장 중에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주제 자체, 오늘의 팝송 자체가 I am women이라고 함으로써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런 문장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훌륭한 모든 남자 뒤에는 훌륭한 여인이 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뭐 뒤라는 느낌. 뒤, 뒤, 그렇죠. Behind, 모든 훌륭한 남자라는 느낌으로써 Behind every great man. 자, 좋은 여자, 좋은 여인, nice lady, 자, 좋은 사람, good person, 훌륭한 남자, great man 이렇게 수식하는 짝꿍을 기억해 주시고요. Behind every great man, 자, 뭐뭐 뒤에 훌륭한 남자 뒤에는 자, 있다란 느낌으로써 There's a 훌륭한 여인, great wom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Behind every great man There's a great woman.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딱 명언처럼 이렇게 딱 가슴에 새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성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Behind every great man, there's a great woman.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난 아웃사이더인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제가 유일한 외국인 여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어디 모임에 갔는데 저는 꼭 아웃사이더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면 저만 여자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바꿔볼게요. 일단 내가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느낌으로써 확정이 된게 아니라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죠. 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I feel like, 그렇죠. I feel like 어떤 기분이요? 내가 아웃사이더이다. 이런 느낌. I'm an outsider. 그렇죠. 한번 더요. I feel like I'm an outsider. 여기까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일한, 그렇죠. 유일한 외국인 여자이거든요. Because I'm the only foreign wom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더요. I feel like I'm an outsider. 왜냐면, because I'm the only. 자, 제가 유일한 사람. I'm the only 외국인 여자. Foreign women. 어디에서요? 그 그룹에서. 그 모임에서. In the gro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m an outsider because I'm the only foreign woman in the group.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Here comes the third sentence for today. 자,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여성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강한 여자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의 다 왔잖아요. 라는 느낌으로써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시작이 반이랍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문장 만들까요? 우리가 친구들 또 일상적인 회화에서도 시작이 반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것처럼 뭔가 시작이란 느낌으로써 그렇죠. start도 좋지만 starting 이렇게 동명사를 만들어서 starting is half the battl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battle, half the battle. 그러니까 반 정도가 됐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영어로 직역을 한다기보다 이런 느낌을 살려서 sentence로 내 걸로 확 만드세요. Starting is half the battle. 당신은 강한 여자예요. You are a strong woman. You are a strong woman. 게다가 besides, 우리 거의 다 왔잖아요. Besides, you're almost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읽어볼게요. Starting is half the battle. You're a strong woman. Besides, you're almost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배워봤는데요. 다양하게 I am woman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이번엔 혀가 예뻐지는 twist your tongue 시간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Let's move on. 자, 역시나 S 발음으로서 예쁘게 발음하는 걸 배워볼게요. I 앞에 이 발음보다는 옆에 이를 이렇게 끌어준다, 입술을 끌어준다는 느낌으로써 see, I see a sea down by the seashore. Shore, 입 모아주시고요. Seashore. But which sea do you see down by the seashore? Shore. 자, 리듬 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see a sea down by the seashore, but which sea do you see down by the seashore? Excellent.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스피드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자, 스피드를 키워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I see a sea down by the seashore, but which sea do you see down by the seashore? 한번 더. I see a sea down by the seashore, but which sea do you see down by the seashore? Excellent. 자, 이렇게 오늘의 텅 트위스터도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의 텅 트위스터 내 걸로 쏙 기억하시고요. 자, 역시나 반복하기를 통해서 한다면 언젠간 입에 쏙 붙는 그런 텅 트위스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I'll see you in next class. Goodbye, everyone.